앵귤러 머티리얼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탭이죠. 앵귤러 머티리얼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탭. 그렇지. 지금 보면 베이직 탭에서 탭 2, 탭 1. 메뉴를 클릭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컨텐츠가 본문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탭 1은 이제 쇼핑 리스트가 될 거고, 그리고 탭 2는 레시피가 될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만들죠.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라우트 모듈입니다. 라우트가 있어야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라우트 모듈을 넣으시겠습니다. 라우트 모듈. 이 녀석이죠. 넣어주면 자동으로 위에 임포트 돼 있을 겁니다. 들어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적어줘야 돼요. 이 적어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차차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이해를 하고, 지금은 일단 얘들 한번 적어주십시오. 퍼 루트입니다. 퍼 루트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퍼 루트 외에도 퍼 차일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각각의 이용 방식 그리고 의미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컬리 브라켓 해주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패스 해서 뭐라고 적어주고, 경로로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해서 또 뭐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 패스는 뭐냐니까 주소창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그 주소창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응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헤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보여주라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몇 개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쇼핑 리스트, 주소창에 쇼핑 리스트라고 표시되면은 이번에는 쇼핑 리스트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보여달라.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리스트 타입 레시피죠. 레시피가 표시되면은 recipes component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각각의 주소상에 표시되는 그 단어 하나하나, 슬래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보면은 지금 앵귤러 머티리얼 앵귤러 IO에다가 슬래시 있고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봤던 패스해서 컴포넌트 하고 여기에 분류 올 컴포넌트를 기록을 해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앵귤러로 작성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슬래시 되어 있고 탭 있고 슬래시 되어 있고 토입 오버뷰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둔 그러한 요 계층 구조, 그러니까 계층 구조라고 하면 요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앱에 헤더가 있고, 헤더 내비게이션 네비가 있고, 네비는 지금 여러분 안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지워 놓을게요. 딜리트 해 놓겠습니다. 헤더, 레시피, 쇼핑 리스트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레시피 들어가면 또 레시피 디테일이 있고 레시피 리스트가 있고, 쇼핑 리스트 밑에 들어가보면 쇼핑 에디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레시피와 헤더와 쇼핑 리스트 요 세 가지만 일단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리스트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요 주소 계층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걸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슬래시 있고 다음에 컴포넌트 표시하는 주소 패스고, 다음에 슬래시 있고 패스 있고 슬래시 있고 패스 있는데, 요 각각의 패스가 그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하나씩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탭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오버뷰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 컴포넌트가 탭스를 가지고 있고 탭스가 오버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시피가 레시피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또한 레시피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그죠? 제일 위에는 누가 있죠? 루트가 있죠. 앱이 있습니다. 그죠? 얘가 루트예요. 루트가 있고 그 밑에 헤더, 레시피, 쇼핑 리스트가 있고, 쇼핑 리스트 밑에 쇼핑 에디트가 있고, 그럼 루트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루트의 주소입니다. 혹은 슬러시만 하나 있는 게 루트의 주소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서 패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루트의 주소이고, 이 루트일 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헤더 컴포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준 거예요. 다른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홈 컴포넌트를 줄 수도 있고 뭐든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루트 역할을 하게끔 어떤 페이지를 지정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쇼핑 리스트를 해서 마찬가지 쇼핑 리스트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있고 레시피에서 레시피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1대1로 대응하는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앱 모듈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다음에 앱 컴포넌트 TS 파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라우트 모듈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 있으면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지금 없어도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라우트 모듈에서 라우트 모듈이 들어와 있으니까 합니다.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안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private route 다음에 route module route modu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죠. auto insertion 기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property도 한 두 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가 route link 즉 복수형 type은 n이고 array입니다. array 형식으로 하고 다음 active link index 인덱스를 하나 해서 기본적으로 제로로 둡니다. 왜 제로로 두는지는 조금 이따 HTML 파일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덱스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constructor 내용에 this route links 링크스에다가 array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rray 속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집어넣죠. 첫 번째가 라벨 하고 다음에 쇼핑 리스트 여기 하는 역할이 그리고 탭의 제목입니다. 지금 적어주는 것이 여기 보면 탭 1, 탭 2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열어보면은 어쨌거나 여기 지금 탭이 HTML, TS, CSS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주어진 제목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라벨. 그죠? 탭1 대신에 쇼핑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링크를 적어주는 거죠. 링크 해서 이제 이 링크를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링크를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될 거예요. 링크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걸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레시피죠. 레시피즈. 그러니까 두 번째 탭의 제목이 레시피가 되고 다음에 링크될 것은 레시피즈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적어주느냐 하니까 이 쇼핑 리스트와 레시피는 우리가 앱 모듈에서 설정해둔 쇼핑 리스트와 레시피 이걸 지금 서로 연결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지금 준비가 되었죠. 준비한 다음에 실제 연결하는 것은 HTML 파일에서 연결을 합니다. 자, HTML 파일, 앱 컴포넌트 HTML에 이전에 있던 거 싹 지워버리고 지금 깨끗한 상태죠. 여기서 navy를 하나 넣습니다. navy 넣는데 이 navy 태그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도 또 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나왔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met tab navy 메시부터 쓰니까 뭔지 아시겠죠? 머티어리얼입니다. 머티어리얼 디자인 탭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적는 것은 이건 일단 두겠습니다. 나중에 에리얼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 붙이는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비가 바 속에 A죠. A가 들어가는데 주소창입니다. href 입니다. href 있는데 요건 좀 이따가 우리가 좀 지울 텐데 뭐 어쨌거나 지금은 남겨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et tab 그리고 link 하고 여기서 ng4를 한번 쓰겠어요. ang4에서 let item of 우리가 가져왔 준비되어 있는 array가 뭐죠? active link index죠. 요 녀석을 그대로 가져와 썼습니다. 그죠? active link index 하고 item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그럴듯한 말 라우트 링크로 하겠습니다. 링크 그죠? 아니죠. 라우트 링크 액티브 인덱스는 이게 지금 불린 값이죠. 어레이는 라우트 링크스죠. 그죠?
라우트 링크스, 라우트 링크. 이러면 말이 딱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우트 링크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 프로퍼티 바인딩입니다. 이 프로퍼티는 지금 A 태그에 할당되어 있는 프로퍼티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도 쓰다 보니까 얘랑 이름이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지금 지정한 거고, 지정한 의미고, let 해서 변수 선언한 거고, 얘의 라우터 링크는 지금 A 태그에 할당되어 있는 property, property binding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 말하면 A 태그라기보다는 met tab link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property binding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주느냐 하니까, 라우터 링크, 라우터 링크에 점, 뭘 붙이느냐 하니까 링크를 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니까 A 컴포넌트에 라우트 링크 지금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엘리먼트에 링크 요 녀석을 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링크에 리사이플을 주는 거죠. 왜? ng4 구문이니까 그렇죠. 그죠? ng4니까 그렇습니다. 라우트 링크에 링크. 그리고 액티브 마찬가지 액티브 프로퍼티죠. 액티브 프로퍼티 역시도 어떤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이냐는 건데 보면은 지금 베이직 탭스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액티브한 것이 탭 2예요. 그리고 우리가 탭 1을 클릭하면은 탭 1이 액티브입니다. 그죠? 다시 탭 2 하면 탭 2가 액티브가 되죠. 액티브 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밑에 표시되는 컨텐츠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탭의 종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탭을 구하는 방식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니까 먼저 클릭부터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두고 밑에다 그냥 만들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액티브 이거죠. 요 녀석을 말합니다. 액티브 링크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요 녀석을 이걸 i 하는 거죠. 클릭했을 때 이 i는 뭘 i를 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let i equal index 이러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클릭할 때마다 그 클릭한 셀 탭의 인덱스가 active link index에 할당이 되겠죠. active link index 이거 여기 있는 값이잖아요. 초기 값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처음에 로딩했을 때 보이는 것은 첫 번째 탭이 그러니까 릴로드하게 되면 첫 번째 탭이 선택된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디 갔나요? 그래서 i를 넣어주고 그리고 active property에 active link index 자체를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i를 주는 겁니다. 주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equal 기호가 아니라 욕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active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active link index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의 인덱스가 여기 i 클릭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i 값 혹은 처음에 로딩했을 때 주어진 값 제로와 같으냐는 거예요. 같으면은 active 상태이고 아니면 inactive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탭 1이 액티브 상태이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화면이 로딩될 때 디폴트로 주어진 인덱스 값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페이지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클릭을 딱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탭 2는 이제 액티브 상태가 되죠. 그런데 탭 1은 어떻게 되나요? 탭 1은 이게 폴스가 되잖아요. 이 값이 어디 갔나? 이 값이 폴스가 되죠. 그죠? Active Link Index와 지금 보여지는 그 첫 번째 탭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 False가 되니까 Inactive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탭 2에서 탭 1으로 넘어가게 되면 탭 2는 자동으로 Inactive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VS Code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줘야 되겠죠. 클릭 이벤트를 줬으면 Active Link Index가 클릭한 것의 인덱스로 대치가 되고 그죠? 그리고 클릭한 탭의 인덱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액티브 링크 인덱스는
이 i와 false값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active 값이 false가 되니까 그 녀석은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있죠? 제가 탭 1을 누르는 순간에 탭 2는 inactive가 되고 탭 1이 active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active property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뿌려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탭에 라벨을 뿌려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라우터 링크 요것을 넣어주는 거죠. 라우터 링크에 닷 해서 뭘 찍어주나요? 라벨을 찍어주는 거죠. 그죠? 요 녀석을 가져와서 라벨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탭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쇼핑 리스트 레시피 쇼핑 리스트 레시피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쇼핑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쇼핑 리스트에 관련되는 지금 주소가 쇼핑 리스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레시피를 클릭했을 때 레시피로 바뀌었는데 지금 컨텐츠는 전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럼 레시피에 맞는 컨텐츠를 밑에다 뿌려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라우터 아웃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앱 컴포넌트 HTML 파일 지금 없나요? 없군요. 앱 컴포넌트 HTML 여기 있군요. 제가 잠깐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여기다가 라우터 아웃렛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탭이 바뀌면 그 탭에 관련된 컨텐츠가 밑에 화면 아래쪽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쇼핑리스트 라우터 아웃렛 쇼핑리스트 왜 이렇게 나타나나요? 라우터 아웃렛 왜 이렇게 나타나나요? 자, 다시 리로드. 이제 제대로 돌아네. 그죠? 쇼핑 리스트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레시피. 그죠? 레시피 하니까 나타나고 다시 쇼핑 리스트 하니까 쇼핑 리스트 하고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군요. 자, 다시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마도 헤드 웍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드를 앞에다 두고 있죠. 볼까요? M 모듈 TS에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헤드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쇼핑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쇼핑 리스트에 할당되어 있는 쇼핑 리스트 컴포넌트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 컴포넌트 TS TS가 아니고 HTML이죠. HTML. 그러면 쇼핑 리스트 works 하고 쇼핑 edit 이 두 개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쇼핑 리스트 works, 쇼핑 에딕트 works. 그다음에 레시피 클릭하면 레시피 works, 디테일 리스트. 마찬가지로 보면 레시피 HTML이죠. 그러면 레시피 works 하고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리스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두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쫙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수고들 많으셨고 좀 쉽지가 않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앵귤러 기초와 그리고 앵귤러 머티어리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 문제가 필요하긴 하겠죠.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